시오도 안 땅은 내기주가 올수전으로는 수민년 해운년으로 수전이 불기로고 건강수도 나쁘고 내기주 엄마가 몸으로 치고 가라는 수여. 올수전에 몸이 아파. 설상가상으로 하는 것마다 일이 되는 것도 없고 우리 노인 기주는 전보로 가면 늘 듣는 얘기 지겹지겹하겠지만 우리네처럼 신가물이 들어놓고 액가물이 들어나가지고 신령에서도 바람이 부는구나. 조상에서도 바람이 부는구나. 내 기주야, 팔자가 너무 힘들어. 우리 만신몸주에 비교를 하는 팔자야, 이사주는. 우리 엄마가 살면서 너무 고생도 많았고 인간 복이 있어, 남편 복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본인이. 어? 새끼라고는 키우나고 우리 자손나비 둘은 키우느냐고 애도 쓰고 힘도 많이 들고 고생고생도 많이 했는데 엄마는 살아보니까, 엄마 사주팔자를 보니까 기구해. 기구하다는 게 뭐겠어. 화두나, 화두나는 게 신에서 화가 나고 조상에서도 화가 나고 엄마는 스스로가 신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응? 신이라는 게 다른 게 신이 아니라 엄마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내 직성대로 해야 돼. 어? 다른 사람이 이게 맞아요 그러면 더 하기가 싫어. 어? 직성이 남다르고 엄마도 팔자가 사주 팔자가 높아놔가지고 우리네 같은 만신몸주 대신이야. 점산판에 앉아가지고 사람을 분리되는 팔자인데 엄마가 팔자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고 내 기주가 그래도 올수전에는 건강을 조심하시래. 허리도 아파야 되고 무릎도 아파야 되고 어? 신병 아닌 신병살이라니까 마디마디 골골이 다 아파. 올해하고 내년까지가 건강수를 치고 가는 수예요. 작년에 삼재는 끝났어, 엄마가. 삼재는 끝났다고 해도 인간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도 많고 사람 때문에 자꾸만 시비 중상 모략이 들어와, 엄마한테는. 그게 언제입니까, 선생님? 그러면 7월달, 8월달에 한번 또 있어요, 소리가. 지금은 5월이야. 5월달 음력. 다음달, 다다음달 조심하라는 거고 사람한테 올해는 금전으로 다 엮이면 안 돼요. 돈 빌려주면 돈 뛰는 수야. 어디 투자하라도 할 운도 없고 사람 또 돈도 엄마 먹고 죽을 돈도 없어요. 그래도 올해 돈이 나가려는 수야. 엄마는 엄마도 이제 삼재가 끝나서 걱정이 없는데 자식으로도 근심 걱정. 아들이 삼재예요. 지금부터 43살에. 황씨대주 우리 아들 큰아들이 올해 삼재가 들어왔어. 업삼재가 들어오고 복삼재가 들어오고 근데 얘는 올해는 사주팔자가 홍기가 꽉 차도 장가를 안 가잖아. 어? 안 가는 게 못 가는 거지. 안 가는 거나 못 가는 거나 똑같지. 근데 얘는 엄마 일찍 갔으면 두 번 가는 팔자야. 그렇게 치면은. 아, 천천히 간 게 나아. 걱정되는 건 혼자 살까 봐 걱정이 되는 건데 우리 아들 사주도 그렇고 우리 따님 공주 사주도 그렇고 엄마가 팔자가 세다 그랬잖아. 그럼 엄마는 엄마 팔자대로 고생한 대로 그래 액땜하고 애들 키우고 그냥 엎어놓고 덧치놓고 엄마가 희생을 하고 정말 그래 에휴 누르고 살고 그냥 답답하게 살고 엄마가 여태까지 살았어. 어? 근데 문제는 애들이 안 풀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애들이 안 풀린다는 게 혼사 홍기가 찬 놈은 장가를 가야 되고 우리 따님도 그래.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시집을 일찍 가면 시집 두 번 가거나 안 그러면 원래 엄마네 집도 우리네처럼 만신몸주 무당이 나와야 돼. 어? 신을 모셨던 집이고 받들던 집이다 이 얘기야. 어? 그러면 누가 또 가물이 세냐? 엄마는 이제 끝이야. 엄마는 신이 안 와. 엄마는 무당이 되지는 않아. 절대로 본인 무당들 팔자도 아니고 건드는 건 조상에서 건드면은 따님 공주가 우리 같은 팔자야. 그거는 많이 들어보셨지? 아니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고 그런 걸 안 해봐서. 그러면은 따님이 우리 같이 남다른 직성, 기다른 직성, 뭐 꿈을 꾸면 잘 꾸고 또 우리 따님 같은 경우에도 정월 초이틀이야. 응? 사주가 높아. 그럼 남자 자리가 비어있어 얘는 그냥. 얘가 결혼을 안 한다는 소리를 하거나 가도 똑같아. 두 번 가거나 세 번 가거나. 어? 근데 올해 41살에는 딸은 운은 들어왔어. 연애운.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인연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인연이 생기고 그리고 일찌감치 애들은 내가 나서 내 새끼지만은 지네들 갈 길이 틀려서 얘네들은 뿔뿔이 흐트러지는 가족이야 엄마네 집은. 명절 때 되면 한번 보는 게 편하고 안 그러면 다투고 싸우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 엄마는 올해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돈이 아니야 지금은. 엄마는 건강이야. 응? 몸이 아파. 허리가 맞냐? 허리 원래 수술을 했는데 이게 또 재발을 또 재발을 하고 또 수술 때 올라간다는 소리가 또 나와. 허리가 끊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몸이 아프면 사람이 신경이 다 아파. 오만 작가님 다 안 아픈 데가 없어. 짜증만 나고 화딱지만 나고 엄마 직성에서 그래 지금. 응? 여기까지도 올라왔지만은 뭘 하러 올라왔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니까 올라왔겠지. 당연히 힘들고 힘니까. 어? 근데 이런 거라도 바람 쐬고 이런 거라도 나오니까 본인이 지금 바람도 쐬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도 안 아프지. 집에만 있고 있으면 더 생병이 나셔 엄마. 어? 그리고 올해는 사람한테 조심하래. 인간.
내 마음을 알아줄 인간도 없지만은 사람을 쓰면은 그 사람한테 정 주고 사랑 주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흐트러 놓고 가고 나를 힘들게 하고 가. 엄마 팔자에서도 남자 보기 약해. 엄마는 원래 사주는 현모양처가 맞아. 예. 그리고 완전히 엄마는 오리지널 여자. 아니 현모양처라니까. 진짜 엄마가 남편을 뭐 알아서 척척척 해주는 사람이고 그렇게 자라왔어 엄마가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봐왔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마가 팔자가 황씨가 중에 시집을 가가지고 엄마 사주 팔자에서 우리 황씨대주 만난 게 원인 황씨한테 만난 게 어떻게 보면 엄마 인생에서 힘들고 고생길을 연 거지 뭐 하겠어 뭐라 근데 너무 허무하게 가고 너무 원 없이 가고 한 없이 가고 할 말도 없고 해준 것도 없고 너무 일찍 간 거지 망자가 그러니 엄마가 뭐 살아생전에 지고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잊어라 못 잊어라 그거는 당연한 거고 가슴 속에 묻고 사는 거는 매한가진 거고 애들도 부모 엄마 황씨 애들 똑같아 엄마 아버지 자리가 한 자리가 비어 있는 사주야 그렇게 따지면은 큰 애도 작은 애도 그러니 부모자 사랑이 그립고 또 엄마는 새끼가 엄마가 그렇게 하고 키우고 싶은 건 아니었잖아 환경이잖아 당연히 아저씨가 일찍 갔는데 엄마가 애를 키우려면 어떡했어? 못 먹고 안 쓰고 그렇게 독해질 수밖에 없고 악바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60년을 돌이켜보면은 에이 허무하고 막 허망하고 나이 먹고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벌써 할머니가 됐구나 그럼 애들이도 잘 돼가지고 애들이 좋은 소식이 나면 좋을 엄마 저것들이 그냥 내 뜻대로 됐었으면은 좋을 게 뭐가 있겠어 걱정할 게 뭐가 있겠고 근데 애들이 안 풀리는 게이 집이 원 많고 한 많아가신 망제, 아버지 망제. 그래서 절에 가면은 천도제 해주세요. 이런 데 가면은 뭐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늘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얘기가 엄마한테는 나와. 그거는 조상님 천도를 잘해주시고 풀면 되는 거고, 올해는 기주님이 올해 수에서 내년 수까지, 엄마가 내년에 60일고 환갑 성주까지 운이 들어와요. 문서운. 이사를 하거나 문서가 변동을 하거나, 이 집이 따로 새롭게 새 문서가 들어오는 운세가 엄마가 올해 내년에 있어요. 근데 잘 잡고 들어가셔야 돼. 내년 운세에서까지는 67세에서 그거는 조심하시면 되고 올해는 자식으로 근심이고 식구대로 걱정이고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식구대로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단합이 안돼 있어 지금 애들이 다 엄마까지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올해는 힘들어도 첫 번째 내 몸수 기주님 엄마 몸이 편해야 몸이 안 아파고 좀만 아파도 병원 가셔야 되고 치료해야 되는 거고 또 엄마는 가물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스스로가 신이야. 그런 거는 모르겠고 조금 내가 이제 좀 이렇게 남보다 이렇게 뭐라 고집이 세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고집도 고집이지만은 닭띠잖아. 엄마 남의 말안 듣고 엄마가 똑똑하기 때문에 엄마가 현명하고 엄마 보는 게다 맞는데 저것들이 다 틀린데 그게 맞아 근데 엄마 말이 틀린 게 없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지금 원이 되는 것은 나 하나는 이제 이것으로 인생이 끝났는데 저 애들이 그게 유전처럼 막 병이 유전인 것처럼 애들이 안 풀리는 것도 유전인 거야. 그게 조상의 바람으로. 이게 내가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너무 이렇게만 살았지 이렇게 그치. 필 줄은 맞아. 몰랐으니까. 왜냐면 그렇게 살 수밖에 아저씨가 그렇게 일찍 갔으니 엄마가 그게 습이 된 거라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팔자가 바뀌고 엄마가 천성이 바뀌었고 내 성격이 바뀌었어. 근데 이제 다 키워놓고 이제 중년이 되고 하니까 엄마가 지금 와서 보니까 허망하고 후회도 되고 지금 어떻게 또 뭐를 또 쓴다고 한다고 해도 어디부터 시작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이렇다고 이제 다 넘어갔는데 저것들이 이제 앞날이 내가 모르고 낳았, 자식을 낳아서 저런 식으로 살게 하나 이런 맞아. 생각하면은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불면증까지 있어갖고 한심 자면 잠이 안 오지 별뭐 생각을 다 잡생각이 하는 다 거야. 들고 잡생각을 하는데 생각이지. 그래도 다 소용없다는 것을 다 이제 그냥 그래 그냥 이대로 그냥 사는 거지 뭐. 해탈하는 거고 엄마가 내려놓는 거야. 예, 혼자 내려놨다 올렸다 맞아. 내려놨다 이거랑. 근데 이게 감정이잖아, 인간이고. 근데 이러다 보면은 정말 정신병처럼 뭐가 와. 정말 엄마가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잠을 자도 잔 것도 않고 사람이 황폐해지고 자기 힘들 수밖에 없고 병원 가면 우울증이 왔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엄마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갱년기도 왔어, 당연히. 심해요. 심하면 뭐 하겠어. 여자 갱년기는 저승사자가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운세가 또 그래. 인민년 아니야, 올해 호랑이에. 거기다 올해 엄마가 닭띠야. 닭하고 호랑이는 상극. 응? 원진살이 등에. 올해따라 뭐가 다내 뜻대로 안 되니까 속에서 꼬라지가 나고 화딱지가 나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계속 지금 내가 지금 사실 그걸로 이사를 한 지가 작년 9월부터
벌써 올 2년이 됐나? 재작년 9월이 됐나? 작년 지나고 올 지나고. 근데 또 이상하게 생겼어 지금 보니까. 아 내가 움직이게 생겼어요? 그 터에서도 그러고 그 자리에서도 그러고 또 2년마다 계약이야 지금. 예. 그러니까 또 자꾸 올려달라고. 근데 그러고. 올려는 달라고 했을 때 가라는 못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올 또 안 그럼 또 올려는 줘야 되는데 엄마가 근데 또 올려만 줘 올려달라 그러면은 뭔가 또 가 딴 데로 가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고 자꾸 마음이 떠 터가. 마음은 뜨는데 이제 이게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지 당연히 말해 뭐해. 그래 그 돈으로 움직일 만한 자리가 서울 바닥에서 어디 있어 지금이 없죠. 돈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집값이. 그리고 올라와도 다 비싸. 월세고 뭐고 전세고 다 올랐어. 매물은 매매는 떨어졌고. 그러니 뭐 어떻게 힘들 수밖에 없지. 근데 연장이 되고 조금만 올려주고 있어야 되는 수예요. 왜냐면 또 이사를 하려 그러면은 또 돈 들어가고 또 손재수야. 또 돈 나가. 그럼 또 거기 가서 또 편하고 좀 2, 3년 아니면 2년, 4년 편하게 있으면 좋은데 또 그 올해는 원래 이사 운이 없어요. 내년에 있어요. 또 67배. 성주가 들어오거든요. 성주라는 거는 이제 집을 사거나 아니면은 또 임대주택이라도 뭐 청약이 되거나 엄마가 어떻게 보면은 내 집이 아닌 이상은 나라의 혜택을 좀 받아서 정부에서 해가지고 좋은 그런 집 받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엄마 나이도 되고 조건도 돼. 그러려면 이때 애들은 어차피 얘네들은 뿔뿔이 흐트러져야 돼 팔자야. 명절 때나 보고 진짜 내 새끼지만 그리울 때만 한 번씩 보는 애들이야. 근데 얘네들 팔자도 부처님 제자 같은 사주기 때문에 그래. 큰 아들도 그렇고 작은 애 딸도 그렇고. 근데 아들도 그거를 깨우쳤고 아들도 팔자가 엄마 원숭이가 2월에 태어났으면 초년에 장가를 갔으면 두 번 가야 되고 얘도 초년에 지금 안 풀려. 방황도 많이 해야 되고 지가 직장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한 직장이 오래 못 있어요 아들이.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직장도 올해... 없어 지금. 직장도 없고 지금 이제 제일 고민이 되는 거 저기 밥벌이도 없는 데다가 뭐. 근데 올해도 삼재가 꼈어. 응? 그래서 그냥 그 또 엄마는 또 우리 아들한테 싫은 소리 해도 안 돼. 어차피 엄마가 오냐 오냐 하고 키웠고 그동안 다 해주고 키웠잖아. 하나뿐이 없으니까 왕자처럼 키웠어. 누구 탓을 해. 아들을 얘를 엄마가 진짜 모시듯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워줬는 애인데. 남편 삼아 이제 아들. 그러니까 남편 삼아 아들 삼아 정말 이 집이 가문의 황씨가 중에 응? 자손 아니야. 근데 올해 삼재가 꼈으니까 조금 조심도 시키시고 왜 삼재라는 거 3년간 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질병이 와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얘도 장가 사람이 또 한탄 엄마만 우울증이 와? 젊은 애들도 와 요즘 자살률 우리 OECD 국가 1위야 20대 30대 40대 가리지 않아 요즘에는 진짜 우리나라가 똑똑하고 잘 사는 사람일수록 더해 이게 또 자살률이라는 게 근데 우리 애도 이 집이 보니까 단명을 하잖아 자꾸만 남편들이 황신애 쪽이 엄마 아들들이 아니 저거 저 형들은 다 살아있는데 밑으로 지금 하고 둘 칠남매인데 둘만 그랬지. 하여튼 비명 행사를 하고 누군가가 집안에 젊어서 가고 우리들이 말하는 말 중에 엄마 젊어서 가고 원만화 가고 한만화 가고 또 청춘애간 망자. 응? 그리고 말 그대로 마누라 처자식 있고 새끼 있는데 갔으니 얼마나 억울하게 갔어. 응? 그 원이 있고 한이 있어서 가는 그런 망자. 그런 게 있으면 또 누군가가 집안이 안 풀리는 일이 생겨요. 그게 또 이제 자손 창성 부귀영화. 천재가 되고 수재되고 애들이 말 잘하고 글 잘하면 좋은 학교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직하면 부모 마음 다 똑같잖아. 그럴 수 있는 거랑. 지금 근데 우리 애든 한다고는 열심히는 했지만은 얘가 사주팔자에 살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나 엄마. 역마살, 도화살, 화개살 뭐 다 이런 살이 있는데 그 살 중에 우리 아들이가 청고살도 좀 있고 또 초년에는 얘가 큰 성공을 이루면은 또 한번 망해가지고 되게 힘들어가지고 다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의 사업가 같은 그런 운명이 굴곡이 맞는 사람도 있어요. 표현을 하면은 그런 사주를 갖고 있어. 그리고 얘도 부처님 제자 같은 팔자기 때문에 지가 고생도 좀 해야 되고 근데 엄마가 고생 안 시키고 힘들게 밥도 다 해먹이고 다 하고 있으니 그것만큼 얘가 지금 40이 넘어갔는데도 엄마가 애인처럼 마누라처럼 다 해주는 얘가 장가갈 생각이 들어 엄마 안 들지? 지가 야, 능력이 없어. 능력도 능력이지만 엄마 결혼은 귀신끼리 눈이 맞으면 해요. 아무리 없어도 라면만 끓여먹고 살면 결혼은 해. 엄마 세대처럼. 요즘 젊은 세대들은 또 틀리지 막 현실이니까 그래도 결혼이라는 건 그 집 조상 대 조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올해 43이니까 얘가 그래도 올해는 복삼재야. 응? 얘한테는 올해는 조금은 힘이 들어도 답답하게 풀려가도 고비는 지나갔어.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면 그래서 상반기 지났으니까 이제 중반기 하반기 쪽에는 일단 운전하고 다니거나 차가 없군 뭐래 또 차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항상 거리 농에 홍액이 무섭고 삼재가 끼면은
관제라는 게 따라다니기 때문에 항상 차 조심해야 돼. 어른들 하는 말 틀린 말이 없어. 아침에 잘 나갔다 저녁에 잘 들어와야 될거 아니야. 응? 돈은 벌 때가 있어. 그리고 얘는 나중에 머리는 좋아. 그래가지고 잡기술이 많아서 기술을 배우든가. 또 이제 조금 올해는 40대니까 지가 막 직성에서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지금 막 고민을 하는 운세, 아들 운세가.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냅두면은 지가 알아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하나 찾아서 나가서 돈벌이 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들은. 걱정만 하면 나는 뭐, 내 인생은 이제 이걸로 나는 이제 부모가 결혼도 그냥 식구 하나 든다고 그냥 보내서 왔지. 그런 옛날 사람도 다 그랬지 뭐. 그래서 그냥 그 사위 얼굴도 안 보고 보낸 거야. 신랑 얼굴도 모르고 그러고. 아니 나는 이제 봤는데 친정 엄마랑 사위 얼굴도 안 보고 그러니까, 식구 하나 든다고 보낸 거야. 식구들이 사위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그랬어. 옛날 그런 분들이 많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래 버리고는 저 하여튼 그냥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좀 덜한데 그 전에 젊었던 이제 더 우는 거를 그냥 하루 세 끼니 밥 먹듯이 매일같이 울었으니까 내일 눈이 충혈돼서 걸어 다니는 거야. 그 정도로 그랬으니까 30대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애들이 보는 게 엄마가 슬픈 엄마 맨날 우는 모습만 보고 자랐으니까 애들이 다 이렇게 맞아. 활발하게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엄마 가정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맞아요. 지금 내 환경이 저 멀쩡한 애들을 다 버려놨다 이런 생각. 이제 엄마가 죄책감이 이제 드는 거야. 이제 와서는 이제 이게 드는데 보이고 이게 이제 와서 이제 깨우친 거고 보이는 거야. 그때는 엄마가.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내가 보이지도 않아. 맞아. 그때는 먹고 살기 바쁜데 뭐를 해. 맞아. 그래서 내가 뭐 부모 형제도 원망도 많이 해봤지만 다 원래 인간 사리가 다 그런가 보다 싶어 다 내려놨다가 또 어쩔 때는 이랬다가 혼자서 이렇게 이제 내려는 연습을 계속 해도 해도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만 이렇게 내려놨다가 맞아요. 또 올라오고 이거를 반복하는 거지. 원래 엄마도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되는 팔자예요. 뭐 절을 다니시든 뭐 이런 만신집 있으면 단골내라고 해서 이렇게 다니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촛불도 좀 켜고 빌고 또 우리 자식 애들도 이 사주팔자가 세잖아. 그러니까 삼재들 때문에 삼재풀이 같은 것 좀 하시고 뭐 좀 빌고 애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하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사실은 팔자야. 그래서 수양을 하는 거야 엄마도. 근데 혼자만은 하기 힘드니까 이런 법당이나 절 같은 데 가서 뭐 초하루 보름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데 누 나하고 맞는 데가 있어. 아 근데 교회도 다니려 좀 다녀봤는데 교회는 안 맞겠지 엄마가 머리가 아프고. 큰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서는 그냥 다른 생각 다 하고 집에 가서 오는 뭐 정신 때문에. 뭐 그리고 엄마는 직성. 엄마 스스로 마음에서 뭔가 땡겨서 와야지가 뭐가 되는 사람이지. 뭐 해라 그러면 엄마는 왜 반대로 왜 그 소리가 먼저 나오는 사주예요 팔자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를 내려놓는 연습도 많이 하시지만은 누군가가 잡아 길잡이 역할 엄마를 잡아서 이렇게 잘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병원도 많잖아 점집도 많아 똑같아 엄마하고 맞는 데가 있으면 그런 데 다니시면서 나를 수양하고 잘 위로하시면서 그러면은 엄마 업보가 업장이라 그러잖아 업장이 소멸이 되고 또 애들도 잘 때 우리 애들도 지가 조금은 얘네들이 원래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갔을 때 부모가 됐을 때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키웠구나 그래서 나 이렇게 키웠구나. 그때 딸들은 그걸 금방 깨우쳐서 엄마 미안해 하면서 많이 와. 근데 아들들은 그게 좀 힘들어. 좀 늦게 깨우치고. 그리고 알아도 말하기가 힘이고 말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하는 게 힘들고. 당연히 효자들도 있죠. 근데 거의 대한민국 남자 여자들 보면은 그렇게 늦게 후회하는 게 많아. 엄마처럼. 나 효자 효녀 바라지. 그것도 엄마 자손 창성이야. 나중에 애들이 하지 말래도 시집 장가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또 엄마가 지금은 뭐 60대 이제 100세 시대잖아. 아. 얘네들이 애 낳고 손주까지 보면 엄마가 안 봐줄 것 같아 성격에. 아니 근데 내 팔자에 저거 없잖아요 손주가. 손주가 왜 없어? 있어요? 있지 왜 없어? 아 결혼 시집 자체를 안 간다는데요? 안 가긴 뭘 안 가. 그거 그리고 손주 뭐 아들하고 딸이 있고 지네들이 지금이 안 간다는 소리 해도 나중에 간다고. 또 내가 그랬잖아 결혼이 혼사끼리 막혔어 예탐이야. 이 집이 혼사운이 막혔고 자식이 혼기가 꽉 찼는데 결혼을 안 하잖아요 엄마.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혼사문 좀 열고 예탐이라 그래가지고 조상님들한테 대우 좀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게 해주고 나야지만 혼사문이 열려요. 그래야지 남자가 생기고 여자가 생기고 선도 보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장가 갈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가가지고 빨리 애도 낳아. 이 집이 빨라 엄마 내가 벼락 대신처럼 만약에 애들이 일사 사람이 만나고 뭐가 되면 되게 빨리 진행이 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따님 같은 경우에는 속도 위반 남자가 있으면은 그리고 얘가 안 간다고 말을 입에 안 간다 하지만 지금 올해부터는 연애운이 열렸어요 따님이.
아예 안 간다. 생각지도 않아요. 아예. 안 간다. 연애는 왜 해 그러면? 아니 남자 하나 있으면 좋겠어. 응? 연애는 하나 어디서 길 가는 사람도 끌어와 봤으면 좋겠어요. 올해 연애운 있으니까 올해 또 이민연에다가 따님 저기하고는 해운연 운때가 맞아요. 연애운이. 그러니까 올해 남자친구 생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5월달이야 또 거기다가. 이달부터 연애운이 강해져. 그래가지고 따는 올해 연애 남자친구 생기는 운세예요. 딸이라도 뭐 하나만이라도 갔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엄마 이게... 올해 말고 내후년 정도에 이제 삼재 끝나고 엄마한테 좋은 건 2년 후가 엄마는 좋아요. 응? 그리고 2년 후가 좋다는 건 뭐겠어. 지금부터 잘 빌고 내 스스로가 좀 열심히 살면은 당연히 뭐든지 씨앗 뿌리고 밭에다 씨앗을 뿌려야지 작물이 나듯이 엄마가 초년에 못했지만은 지금이라도 깨우쳤잖아. 그럼 지금이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 첫 번째 내가 건강해야 돼? 내가 아프면 안 돼? 맨날 또 엄마 늙어가지고 애들이 왔는데 엄마 맨날 허리 아파 무릎 아파 엄마 병원 갔다 왔어 어디 아파 사람이 몸만 아프면 얼굴에서 찡그름이 오잖아. 그리고 나이 먹어서도 아프다고 소리하면 누가 좋아해? 응? 엄마가 돈 많으면 애들은 좋아하지. 엄마가 그래도 빨리 죽으면 돈 줄까봐. 그게 사람 심보야. 어? 근데 우리 애들이 그렇게 나쁜 애들은 아니고 다 효자야. 마음도 여리고 착해. 엄마가 잘 키웠어. 순진하기는 정말 애들 확 틀어지는 없이 에이. 꼴통짓 하지 않고 나쁜 길로 안 빠지고 올바르게 해가지고 정말 잘 키웠어. 그러니까 얘는 부처님 자손이 되잖아. 어딜 가도 먹을 게 생기고 어딜 가도 입을 게 생기는 애들이고요. 애들은 참 엄마가 고생해서 키웠기 때문에 애들 잘 키우셨어. 우리 엄마 최고야 원래. 응? 그러니까 길가다 이게 화장실 하나도 이렇게 못 버리는 거야. 이 가트가 다 주다 그런데 버린다고. 그렇게 착한 애들이 어딨어. 그 정도로 못 나빠진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동안은 몰랐던 거. 뭐 답답해서 점을 보러 왔지만은 엄마가 집안에 가면 엄마는 어디 가나 떡살 찌고 오세요. 옛날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이런 이렇게 점보로 운복비로 오면 떡살 좀 찌고 오세요.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엄마네 집은 향내도 맡아야 되고 떡도 쪄서 과일도 올리고 술도 먹고 이 집이 대감님이 있고 근데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거는 뭐 아버지 신랑 가셨지만 천도제 같은 건 안 해주셨어요? 했어요. 뭐 절에서 했어요? 아니면 무당집에서 이런데 진옥이 해줬어요? 몇번 해줬어요? 한번 해줬어요. 한번 해줬어 되겠어? 한 돈 먹고 살 바라면 두세 번 해줬어야지. 그리고 그 당시 해줬었겠어. 당연히 그 당시 해준 게 만들으니까 간지 얼마 안 됐고 했으니까. 몇 년 돼서 얘기냐라면 그것도 이제 그때 또 이런 이제 뭐 공장에서 돈 20만 30만 원 받는데 70만 원 달라 그러니까 언제적 얘기야 엄마. 그러면 아저씨 그... 간지가 벌써 40년 한 4... 아니 30 5년인가 됐어요. 그치 35년 됐네. 응. 그 정도 됐어요. 맞아요. 30살인데 30살이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게 항상 지금도 이제 살면서 말하자면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앉으면 이게 기대고 싶은 그런 이렇게 마음을 항상 누구한테 조금 의지하고 싶은데 세상 팔자에 나는 그런 의지할 팔자가 아닌가 봐. 없어. 있는 게 아니야. 엄마는 있으면 그 남자를 갖다 퍼서 먹여야 돼. 있는 거 없는 거 엄마 돈까지 갖다 줘야 돼. 그 남자한테. 그러니까 남자복이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어? 근데 친구나 벗이나 애인은 괜찮아 엄마. 근데 엄마가 너무 착하니까 마음까지 다 가. 그러면 뭐겠어. 돈도 들어가야 되고 맛있는 것도 들어가고 입에 그 사람이 다 들어가야 돼. 갔다 그러면 안 오는 거지 뭐. 그치. 근데 그 남자가 그게 고마워서 아유 우리 박여사 최고 그러면 다행인데 그때만 잠깐 있다가 또 속을 썩이고 내 손에서 이게 나가면 또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없다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나도 지금 봤을 때 없다고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엄마도 항상 연애할 마음도 열려 있고 어느 좋은 사람 있으면 데이트도 할 수 있는 거 차도 마실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를 또 가꾸고 엄마도 선녀가 있는데 그 선녀가 이제 나이가 먹고 지치니까 귀찮아 만사가. 지금은 남자가 귀찮아요. 근데... 그러니까 만사가 귀찮아. 만사가 귀찮은 뭐야. 일단 날 이쁘게 꾸며야 되니까 젊게 사시라고 얘기야. 그리고 머리도 이쁘게 하시고 응? 항상 젊게 사시고. 지금 이제 놀고 있으니까 뭐 아들로 이제 둘 다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그래 옛날에 더 없을 때도 살았어. 안 굶고 살면 돼. 그냥 저기 좀 내려놓으니까 그러지 옛날 같으면 뭐 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고민할 텐데 지금은 아휴 몰라. 어차피 인생은 맘대로 안 돼. 혼자서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많이 맞아. 노력을 그냥 그게 답이야 엄마.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도 안 될 때는 이런 데 찾으시면은 이런 데서 촛불도 켜세요 모두 하세요 하잖아. 그렇게 빌고서 좀 공들이시고 사시면은 엄마네 집에 또 불 지전하시듯이 금방 일어나서 잘 풀려요.